솔직히 그 옛날처럼 그냥 모델 만들고 그거 쓰는 법 알려주고 스크립트 해설해주고 그런 식의 영상 만드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본업이 귀찮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거를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 말할게. 로블록스 게임 제작일지 게임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화부터 시작해서 막 20화까지 아니면 총몇 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되는 대로 쭉 내가 지금 이 게임으로 만들 생각이야. 이 게임 이름이 좀비 소나기야. 그게 하늘에서 좀비가 내려. 그리고 좀비들이 너 죽이러 와. 얘들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리메이크 할 겁니다. 막 1화에는 첫 게임 만들기 뭐 이런 영상 올리고 막 10화 정도 가면은 좀비 하늘에서 내리게 하기. 지금 맵이 없으니까 난 여기 자연재해 서바이벌이나 여타 미니게임들처럼 맵이 매번 바뀌게 하고 싶거든? 그래서 막맵 바뀌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지. 아! 내가 이거를 리메이크 하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후파님을 불러서 같이 기획을 했어.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하루는 내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는 바람에 다 날라갔습니다. 아무튼 다른 날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했는데 녹화를 하다가 룸파님이 중간에 딴 게임으로 샜어요. 아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하시면서 크리퍼 서바이벌인가 뭔가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탈주했어요. 룸파님이 탈주하는 바람에 결국 기획 못했고 그런 거로 여기서 다시 하려고요. 녹화 시작. 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명색이 로블 게임 제작 유튜버인데 제대로 만든 게임이 없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 게임을 대대적으로 리메이크할까 합니다. 좀비 소나기라는 게임인데요. 대충 하늘에서 좀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여기 계신 룸파님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래 버티셨어요. 그래도 저는 망치로 잡겠습니다. 그걸 오래 못 버틸 텐데요? 전 죽었는데요. 망치 생각보다 쓰레기인데 어떡해요? 아, 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빠이빠이. 아 뭐야? 여기서 집에 간다고?